배우셨고 다리 올리기도 배우셨죠. 오늘은 스쿼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에 스쿼트를 올린 적이 있긴 했었죠. 그런데 다시 이제 골반저와 갈비뼈 사용하는 것을 적용을 해서 그렇게 한번 스쿼트를 다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스쿼트를 사용하실 때 여러분들이 그 전에 재활과 체형 교정에서 저희가 앞서 밝혀드렸던 것처럼 속근육을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갈비뼈, 그 다음에 골반저 이런 부분들이 뒤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스쿼트 구부린다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뒤쪽으로 잡아당기는 것보다 앞쪽으로 가는 힘이 훨씬 세기 때문에 속근육을 사용하시는데 조금 힘이 드실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옆모습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이미 똑바로 서 계시지 않고 이 비골두에서부터 복숭아뼈보다 겨골이 앞쪽에 있고 치골이 내려가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스쿼트는 구부린다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무릎이 계속 엄지발가락 쪽으로 나가게 되겠죠. 자,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의 1편, 기본 1편을 보시면 비골두에서부터 복숭아뼈를 누르시고 견골에서부터 내전근 치골을 들어주세요. 그 다음 치골에서부터 좌골 사이의 골반자와 허벅지 부분이 뒤로 가실 때 여러분들의 갈비뼈, 여러분들 극돌기를 중심으로 해서 갈비뼈에서 마름몸 방향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여러분들의 하우거구, 하우거근, 그 다음에 광대들이 앞으로 밀리지 않고 뒤로 잡혀 있으셔야지 상하체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했죠. 자,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 스쿼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무릎을 구부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기준점인 비골대에서부터 복숭아보다 뒤로 잡아당기시는 거예요. 활 아시죠? 화살 잡아당기는, 활 실리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뒤로 잡아당기실 거죠. 패럴 상태에서. 자, 여러분들이 견골에서부터 치골을 들어서 뒤로 가져가실 때, 자, 골반저 좌골에서까지도 가셔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상체가 어깨 쪽에 힘이 들어가거나 아니면 가슴을 들고 계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들 극돌기를 향해서 천골 쪽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갈비뼈들을 모아서 좌우 12번, 11번, 10번의 갈비뼈들을 모아서 같이 가주세요. 자, 앉거나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뒤로 가시는 거예요. 계속 뒤로 가셔서 올라오실 때도 여러분들이 여기서 무릎을 펴서 영차 하고 올라오실 때 다치시기도 쉽지만 동작이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올라오실 때조차도, 자, 여러분들 앉으실 때 골반자 뒤로 가시고 갈비뼈 모으셨죠? 올라오실 때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내려갈 때 모으셨다면 올라오실 때도 다시 모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올라온 것까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저는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요. 비골두보다 뒤로 갈 거예요. 자, 뒤로 가서 갈비뼈도 봐요. 좌우의 좌골과 좌우의 갈비뼈를 계속 모으면서 뒤로 잡아당겼어요. 자, 다시 골반저와 여러분의 갈비뼈를 뒤로 가서 모으면서 바닥을 향해서 누를 거예요. 쭉. 그래서 정확하게 뒤로 가서 바닥을 향해서 누를 때까지 계속 잡아당기고 모아서 작용을 하면 반대 작용으로 여러분들의 장요근, 장골근과 대요근, 다이어근, 척추 기립근이 상승되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아서 눌렀는데 그 사이에 있는 여러분들의 척추 쪽에 응집되어 있는 근육들은 여러분들의 갈비뼈를 이기고 올라가실 거예요. 자, 그것을 느끼시면 돼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A1 갈비뼈 모아서 여러분들 광대 요지점, 여러분들 겨드랑이 요지점까지 계속 모아서 가실 거예요. 자, 앞쪽 가슴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요. 앞쪽 허벅지에도 힘이 안 들어가요. 다시 여러분들 맨 마지막에 갈비뼈를 모으면서 뒤로 잡아당겨서 바닥을 눌러주세요. 자, 끝까지.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A, 1, 2, 3, 4. 손 앞에 드셔도 되고, 하지만 갈비뼈를 이기시면 안 돼요. 자, 그대로 다시 치골에서부터 좌골, 그 다음에 갈비뼈 모으면서 올라오세요. 6.